/사진 등호 SBS 흉부외과 방송화면 캡처 흉부외과 심장을 훔친 의사들에서 정보석과 서지혜가 이식될 심장을 두고 대결을 벌였다. 15일 오후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흉부외과 심장을 훔친 의사들 극본 최수진 연출 조영광 에서 윤소연 서지혜 분 이 심장이식 수술을 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윤수연은 어린 환자 윤서의 심장이식 수술을 감행했다. 그 심장은 유면일, 정보석 분, 이 대선 후보 한민식에게 이식하려 했던 것. 유면일은 사라진 심장을 찾다 윤수연이 갖고 있다는 걸 깨닫고 곧장 그에게 향했다. 그런데 향하는 와중에 구희동, 안내상 분, 이 그를 가로막았다. 구희동의 아들이 이럴 때 아빠가 뭘 좀 해봐 라고 한마디 했기 때문. 다행히 윤현일은 구희동의 다리에 걸려 넘어졌고 윤수연은 안전히 심장을 이식했다.